주부? 잘 골라야 돼. 이건 얼마예요? 5,000원. 아, 네, 좀 깎아주세요. 아, 예, 감사합니다. 그녀에게 습관처럼 배워있는 짜디짠 전의 비법. 아, 네, 제가 이걸로 오늘 하루 행복해지려고 합니다. 어떤 거? 만 원이요. 짠순이라 행복하다는 오늘의 고수 안영진 씨. 그 비법이 고스란히 배워있다는 짠순이 안여사의 집. 글쎄, 이거 저희 엄마가 쓰시던 거 그냥 주신 거예요. 저 잘 안 사요, 사실. 그녀는 주부 9단의 노하우를 10분 활용. 남다른 절약 비법을 실천하고 있다는데. 그러면 이제 물 따뜻해지니까 여기 이물로 설거지도 하고 그러거든요. 와. 남아있는 주전자의 열기를 이용해 가스비와 물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거. 상상도 못했어요. 샤워를 하루 두 번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샤워 많이 하면 물 가스비 많이 나와요. 당연하죠. 예. 본인은? 저는 절약을 위해. 아, 저는 아들 때문에 이틀에 한 번. 어이? 아들이 너무 많이 하고 그날은 샤워 안 하는 걸로. 이런 주인공의 짜디짠 비법에 반기를 드는 이가 있었으니. 샤워하고 물 받아고 싶어요. 계속 하셨습니다. 그거 싫어요. 남편 사분아이 헨리 씨가 가장 이해할 수 없다는 아내의 절약 비법은 바로 바가지가. 아, 얘 변기에 이제 물 내릴 때 물 안 내리고 저걸로 해서 내리면 되거든요.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그녀의 절약 본능. 언제 쓰신다고요? 그러니까 14년째 쓴다고요. 네. 저 장도 네. 저 나무장 저거 거의 새 거거든요. 그래서 저거를 처치 곤란이라고 저희 뭐 가지래요. 저희 이웃집에서 이렇게 새로 가구를 장만하실 때마다 저희도 새로 어떤 물건이든 손에 들어오는 건 쉬고 버려지기는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는데. 그리고 그녀가 용납할 수 없는 또 하나. 안 쓰면 5,170원, 5,040원? 많이 쓰면 10,000원. 이 정도 나거든요. 바로 알게 모르게 줄줄 세고 있는 휴대폰 요금. 그 가족 합산 가입 연수가 30년 이상이 되면 기본 요금에서 50%가 할인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 방법으로 가족의 휴대폰 요금은 한 사람이 쓰는 비용보다 적다는데. 이런 숨은 절약 비법 덕에 점점 쌓여가는 통장들. 저는 이제 뭐 되도록이면 자동 저금할 수 있는 금액 정도는 자동이체로 웬만하면 걸어놔요. 그러면 마음이 편하더라고요. 정해놓은 시스템대로 관리하는 것도 돈을 모으는 비법 중 하나. 내 통장 어디에 있어요? 아, 여기. 요즘 부부는 통장이 늘어가는 재미에 푹 빠져있다는데. 맞아요. 몰랐어요. 저도 몰랐어요.